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입니다. 지난번 영상 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정말로 댓글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어린애들도 제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몇 살부터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스테로이드 위험한 약을 어떻게 이 어린애들은 설마 쓰는 거 아니겠죠?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몸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정말로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만 2세부터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13개월 될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냐, 이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코피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친구들이라면은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출혈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쓸 수 있다. 감기 들었을 때도 써도 되고, 오히려 비염 환자들이 감기 걸리면은 축농증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럴 때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꾸준하게 쓰시면은 축농증이나 더 심한 증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온갖 감염에도 오히려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그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몇 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연속으로 쓸 수 있냐, 이 질문이 많이 있어요. 역시 또 아니 스테로이드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써?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 이제 전제를 깔고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그냥 몇 년 매일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좀 몇 년, 뭐 몇십 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코피도 전 안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안정성도 확보가 돼 있고, 오히려 비염, 즉 염증, 염증이 오래되면 흉터가 되고 두꺼워지고 코가 더 망가지는데, 스테로이드를 써서 염증을 없이 건강한 점막을 유지하면 코가 더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꾸준히 매일 몇 년을 써도 안전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시작하면 영원히 쓰는 거냐, 증상 좋아지면 멈춰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쓰면 증상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끊는 거는 안 되고요. 본인의 증상이 나타나는 계절, 달, 시즌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이 없더라도 쓰시는 게 좋고, 또는 알레르기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알레르기 물질들이 나오는 기간 동안 꾸준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코피가 자주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뿌리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돼요. 코피는 대부분 코의 가운데 비중격에서 납니다. 그래서 코피 많이 나는 분들은 비중격 사이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뿌리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래서 제가 똑바로 뿌리거나 살짝 바깥으로 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코피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피가 자주 난다, 그러면은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1, 2주 정도 중단을 하세요. 중단을 하시고 그 사이에 항생제가 들어갈 안연고를 면봉에 바른 다음에 코 안에 골고루 바르시면은 상처가 깨끗이 났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만 바르면 상처가 다 나요. 그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코피 안 나는 상태에서 다시 방향만 맞춰서 잘 뿌리시면은 대부분 코피 안 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비강분 스테로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가장 비염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걸 뿌리실 때는 얘는 똑바로 있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하거나 어떤 분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똑바로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해서 뿌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코에 넣고 스프레이 뿌리는 거예요. 자, 이 스프레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확 스프레이가 나오죠. 자, 할 때 이 비 가운데 쪽으로 이게 가면은요, 코피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바로 하거나 살짝 여기 눈동자 방향으로 조금만. 근데 이걸 또 이렇게 가 쪽으로 하라 그랬더니, V자로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주르르 흐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흐르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똑바로 해서 살짝만 가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할 때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코 안에 잘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두 번 뿌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어린이들은 한 코에 한 번씩, 만 두 살짜리 아기부터 써도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한 코에 두 번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네 번까지 증량을 해도 됩니다. 알레르기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 코막힘이 심한 분들, 코딱지가 많거나 끈적과 목 뒤로 자꾸 넘어가서 코가래가 되는 분들, 식염수 코세척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사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사기는 너무나 세게 코에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은 50cc 정도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쓰는 병을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 250ml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양으로 코세척을 할 수가 있어서 주사기보다는 이런 용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포를 팔아요. 식염수 코세척 전용 소금포가 있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쓰는 꽃소금이나 일반 소금 쓰시면 안 됩니다. 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포를 넣고 눈금에 따라 물을 넣으시면 그게 딱 생리식염수 농도가 됩니다. 생리식염수를 그냥 사 쓰셔도 되는데 그게 더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포를 까서 요 안에다가 소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눈금이 있습니다. 제가 상표를 가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눈금까지 물을 넣는데, 물은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30도씨에서 한 35도 정도, 내 몸 체온에 맞게끔 미지근하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잘 섞습니다. 이게 바로 쓰시면 소금이 안 녹아요. 그래서 소금을 잘 녹인 다음에 이걸 하실 때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시고 한쪽에다가 반을 넣고 반대쪽에다가 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개를 완전히 숙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때 이게 목으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막 살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또는 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 이러면서 코에 넣으시면은 반대쪽 코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숙이시고요. 한쪽 코에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살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비강부 스테로이드가 진짜 안전하고 대신 오늘 효과가 없지만 꾸준히 매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라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오랫동안 써도 문제가 없는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사용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